전기포트를 사용해서 물을 끓여 봤는데요. 파워뱅크로 물을 끓이기에는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남아있는 전압을 보면 180 암페어 짜리 파워뱅크 용량이 거진 5% 정도 소진이 되었어요. 저번 테스트한 1500짜리보다 조금 낮은 1350 와트짜리거든요. 효율이 쓰기에는 그닥 좋지가 않아요. 물을 대략 실질적으로는 한 15번 정도 그 양을 끓이고 나면 얘가 바닥이 돼요. 쓰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파워뱅크는 쓰기 좋은 전기장판, 12V용, 그 다음에, 여름에는 선풍기, 냉장고, 12V용 냉장고도 있어요. 그런 용도로 쓰기에는 참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시원한 캠핑을 할수 있고, 따뜻한 캠핑을 할수 있는데, 단지 이 물을 끄기 위해서 얘를 쓴다? 이거는 좀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휴대용 파워뱅크로는 이런 전기포트로 물 끓이는 건안 했으면 좋겠어요. 효율도 그렇지만 화재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쓰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이 제품을 쓰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거거든요.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튼튼해요. 사이즈도 작고 쓰기에도 아주 좋아요. 휴대성이 좋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사용한 거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쵸? 사용한 흔적이 꽤 많죠? 이게 2020년도에 제가 샀거든요. 그진 한 1년 반 이상은 쓴것 같아요. 이런 제품으로 물을 끓이시거나 하시는 게 훨씬 효율이 좋아요. 저는 그래서 이 제품을 쓰거든요. 얘가 받침대가 돼요. 이렇게 다 제껴주면 이렇게 물을 올릴 수 있어요. 그리고 홈이 있어서 어느 정도 크기의 사이즈, 이것보다 큰 것도 쓸수 있어요. 이거 제가 실질적으로 쓰는 거예요. 캠핑이나 차박 갔을 때 제가 실질적으로 쓰고 있고,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받침대, 아래쪽이 중요한데요. 아래쪽은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나머지도 돌릴 거예요. 여기도 이렇게 돌리고 겹쳐지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돌리고 나서, 자, 완벽하게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은 정확하게 여기 홈에 그대로, 맞닿는다 생각하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 받침대가 이런 식으로 바닥을 전부 다 향하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저는 처음에 몰라서 이거 끝까지 안 돌리고 반만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썼거든요. 바보같이. 그러면 이거 흔들흔들해요. 근데 이게 이런 식으로 끝까지 돌려야 되더라고요. 그러면 굉장히 튼튼하고 안전한 받침대예요. 이렇게. 그죠? 위에 받침대도 이렇게 돌려서 걸어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조립을 해요. 왼쪽으로 돌려서 이 홈이 튀어나오는 부분이 있게끔 한 상태에서 꽂아서 돌려주시면 돼요. 그러면 완성. 하는 것도 쉬워요. 똑같아요. 자, 밸브를 열고 돌리면 열리거든요. 가스 찬 소리가 나오면, 자, 불 붙었죠. 원터치로 이렇게 불을 피울 수가 있고요. 이게 터보 형태라서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야외에서 쓰기에는 이게 너무 좋아요. 특히나 물 끓일 때 얘만큼 좋은 거 없어요. 물 끓인 데는 얘가 막강해요. 끓여볼게요. 이렇게 세게 했어요. 터보 형태라서 바람에도 꺼지지도 않고 물도 빨리 끓고 아주 좋아요. 끓죠? 벌써 오우씨 뜨거워.
그쵸. 완전 빨리 끓었지. 컵라면 물 끓이는데, 뭐, 거진? 한 1분? 물량이 꽤 많아요. 예. 커피 두잔 충분히 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물을 부어 볼게요. 커피 두잔 넣을 정도의 물이었는데요. 이 정도면 컵라면 작은 것도 하나 먹을 수 있어요. 1분? 네, 한그 정도? 1, 2분이면 물을 이렇게 펄펄 끓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버너를 추천드려요, 저는. 제가 써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고기 구워 먹을 때는 일반적으로 사각형 가스버너가 좋을 수 있고요. 물 끓일 때는 이 터보 버너로 끓이는 게 캠핑에서는 아주 유용해요. 뜨거우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너무 잘 사는 것 같아요. 사이즈도 작고, 2년 썼는데도, 1년 반 이상 썼는데도,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잘 돼요. 그래서, 파워뱅크로 이런 커피포트 두고 다니면서 물 끓이는 거는, 아, 진짜 비추천.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간편하게 물을 끓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